브라보 마일라이프의 제롬입니다. 자, 오늘은 맛있고 건강한 샌드위치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칼은 지난번에 샀던 그 칼입니다. 양배추 깎는 칼이죠. 자, 이 칼로 한번 채를 썰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원래 양배추 깎는 칼이에요. 아, 엄청 잘 쓸리네요. 자, 벌써 다 썰었습니다. 자, 이렇게 준비해 주시고, 자, 그 다음 피망을 한번 잘라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망도 길게 한번 썰어 보겠습니다. 피망도 역시 잘 쓸리네요. 피망은 원래 안쪽으로 썰어야 잘 쓸리는데 얘는 뒤집어서 썰어도 미끄러지지 않고 잘 쓸립니다. 칼이 쏙쏙 들어갑니다. 빨간색도 한번 썰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색깔이 이쁘네요. 노란색, 빨간색, 흰색. 자, 오이는 길게 썰겠습니다. 옆으로 길게 한번 썰어 보겠습니다. 자, 사과도 준비했습니다. 자, 원래 사과 깎는 칼은 아닌데 사과를 한번 썰어봤습니다. 네, 일반 과도로 깎는 게 편하긴 합니다. 근데 있으니까 한번 썰어봤습니다. 자, 사과도 길게 한번 썰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사과도 잘 썰립니다. 자, 빵은 한번 구워줬습니다. 자, 이제 쭉 올려서 샌드위치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오이, 계란, 피망, 거기에 드레싱을 한번 부어주고 다시 양배추 주고 다시 오이, 사과, 그 다음 덮어줍니다. 맛있겠죠?